안녕하세요. 봄인가 했는데 이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도 소소한 일상이 되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가끔은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시작했으니 포기할 수 없고 계속 하려고 하니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고은은 그림을 그리면서 딜레마에 빠졌을 때 오히려 더욱 그림에 집중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영혼의 편지에 담았습니다. 오늘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은 포기하고 싶을 때 마법을 걸자 넌 할 수 있어 입니다. 고우의 영혼의 편지 지금 시작합니다. 태호에게 내 안에 무엇인가 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사람은 본의 아니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경우다. 원한다면 나를 그 가운데 하나로 봐도 좋다. 새장에 갇힌 새는 봄이 오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단지 실행할 수 없을 뿐이다. 그게 뭘까? 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서 혼자 중얼거린다. 인물화나 풍경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내 그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한 사람? 귀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도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 빈 캠퍼스를 마주할 때면 그 위에 무엇이든 그려야 한다. 너는 텅 빈 캠퍼스가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비어있는 캠퍼스의 응시, 그것은 화가에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캠퍼스에 빛이 같은 마법에 홀린 화가들은 결국 바보가 되어버리지. 반면에 텅 빈 캠퍼스는 넌 할 수 없어 라는 마법을 깨부수는 열정적이고 진지한 화가를 두려워한다. 우리를 낙심케 하며 가슴을 찢어 놓을 듯 텅 빈 여백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는다. 그것도 영원히. 텅 빈 캠퍼스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삶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여백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난관에 맞서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빈센트 형이.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항을 뚫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마법을 걸어보아요. 넌 할 수 있어. 오늘 영혼의 편지는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잃어버린 여백을 영혼의 편지를 통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백이라는 노래
노래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지만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그려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